안녕하세요.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어떻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. 얼굴 소멸되는 컷도 좀 고려해주세요. 아, 소멸 최대한? 네, 얼굴이 많이 살이 쪄가지고요, 가려야 돼서. 네. 무조건 길이만 안 자르면 돼요? 아니요,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묶이기만 하면 돼요. 끝에 이렇게 묶였을 때 그냥 끝에 조금만 나와도 묶이기만 하면 되고 어차피 짧은 길이에서 길러온 머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길이에서 또 기르면 되니까요. 스타일을 낸다던가 조금 다른 지금 스타일보다 지금 많이 뻗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머리가 제가 대충 빗질을 한번 해보니까요. 안 뻗칠 수가 없어요. 지금 가장 윗라인의 탑머리가 어깨선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툭툭 치고 옷선이 이렇게 조금 두꺼워지시게 되면 이 선은 무조건 뻗쳐요. 네. 지금 그나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저는 오늘 이미지 변화를 일단 숱을 좀 많이 칠 거고요. 숱은 많이 치고 얼굴형에도 층을 좀 낼 거예요. 근데 전반적인 뻗치는 느낌을 없애고 싶거나 그러시면 오늘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좀 디자인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블러 컷인데 단발을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는 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도 그 스타일을 해보고 싶었어요. 지금 보면 윗라인의 층은 조금 더 낼 거예요. 윗라인에다 보부 단발 이렇게 씌우고 윗라인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레이어드 약간 속라인에서는 약간 디스커넥션 네, 제가 원하는 스타일입니다. 네, 그래서 좀 얼굴을 최대한 예뻐 감쌀 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? 네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네. 화이팅! 네, 이렇게.
이제 마무리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. 층을 조금 더 내추럴하게 되겠습니다. 지금 이 머리는 웨이브 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되죠. 이 머리는 웨이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네. 그냥 커트 느낌으로만 다니시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. 네. 꼭 사람들이 좀 판단을 할 때 웨이브 머리하고 꼭 같이 들려고 하거든요. 근데 커트 느낌은 커트 느낌대로 하는 게 좋고요. 네. 그리고 웨이브 스타일은 웨이브 스타일대로 하는 게 좋거든요. 딥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볼륨선을 살리기 위해서 속라인에서 질감을 조금 더 치겠습니다. 제가 원하는 느낌의 뽐의 스타일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이쪽이 조금 무거워서 여기 한 번만 더 칠게요.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불편하진 않으셨어요? 네. 오늘 저는 형태감을 속라인에서 레이어를 낸 다음에요. 보부 단발 스타일을 조금 얹힌다 하는 느낌으로 커트를 했고요. 전반적인 느낌은 이렇게 잘랐습니다. 딥라인이 좀 플랫한 느낌이 좀 있으셔서 약간 이 라인의 볼륨선을 최대한 만들어서요. 형태감을 라인을 이렇게 쭉 갔고요. 앞쪽 라인에서 레이어드, 얼굴 선에 이렇게 좀 달라붙는다는 느낌으로 얼굴을 약간 소멸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했습니다. 근데 원래 디자인은 좀 이런 디자인을 했을 때는 앞머리가 좀 기신 게 더 이쁘다는 거는 참고해 주셔서 커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과 이쪽의 느낌은 약간의 밸런스를 조금 대칭한 느낌, 조금 더 한쪽이 좀 더 긴다는 느낌을 좀 더 주어서 얼굴을 조금 더 작아 보일 수 있게 좀 연출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. 오늘 괜찮으셨어요? 네, 너무 만족합니다. 알겠습니다. 끝까지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시간으로 찾아올 거고요. 모델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또 만나요.